안녕하세요. 난사랑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잔새우 볶음을 해봤습니다. 부드러운 게 아주 맛있어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잔새우 볶음 재료입니다. 먼저 요게 이제 햇것이 나왔더라고요. 요 잔새우 요 종이컵으로 5컵, 그리고 또요 해바라기씨를 함께 하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씨 1컵, 양념으로 후춧가루 조금, 마늘 한 수저, 깨소금, 간장 5스푼, 요건 미림 3스푼, 올리고당 5개 이렇게 넣겠습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주고 얘도 그냥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 얘도 비린 맛이 없어집니다. 준비해 볼게요. 소스를 먼저 버무려 놓을게요. 마늘과 생강, 간장, 미림, 이거를 먼저 이렇게 익혀주세요. 먼저 해바라기씨 살짝만 볶아주세요. 많이 안 볶아도 됩니다. 살짝만. 여기에 식용유를 좀 두르고 물을 살짝 볶아주세요. 해바라기씨를 넣어주세요. 물을 붓겠습니다. 빨리 섞어주세요. 마지막 깨소금 듬뿍 넣어주시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저희는 들기름입니다.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넣고 드시면 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